경도야, 준비됐지? 응, 준비됐어. 좋아, 그럼 하나, 둘, 셋. 야호! 스카이블럭이 다시 살아났어요. 와, 그런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나는 자세히 모르지만 민토, 너가 설명해 줄 수 있어? 그럼, 이게 마인크래프트의 스카이블럭이란 게 있는데 거기 게임의 저작권에 걸려서 게임이 아예 사라지고 스카이블럭에서 아일랜드라고 이름이 바뀌어서 다시 재출시됐어. 그래? 어쩐지 내가 스카이블럭을 자꾸 찾아봤는데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또린이 분들도 되게 불안해가지고 댓글로 저한테 많이 여쭤보셨잖아요. 다행히 이제 여기에서 지른 로벅스랑 뭐 건물들 다 무사합니다. 아, 진짜 다행이다. 내 돈 날아가는 줄 알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지른 돈이 얼만데 갑자기 게임이 사라져서 내가 더 놀랐다고. 그래도 다시 아일랜드로 돌아와서 다행이야. 야호! 오예! 여러분들 사라진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또린이 여러분들 안심하세요. 어, 그런데 민트야, 너 양파 어디 갔어? 양파? 경도야, 너 진짜 촌스럽게 왜 그래? 왜 그래 갑자기? 요즘은 양파가 대세가 아니야. 이게 대세야, 이게 스타프루츠라고. 요즘 이게 대세라고. 뭐야 이거 불가사리 같은 거는? 뭐 불가사리? 이거 별이야 별, 경도야. 어머 민트야, 나한테 별 따다 준 거야? 어머 고마워. 어? 이게 아닌데. 그런데 문제가 있어 경도야. 아, 뭔데? 씨앗을 얻어야 되는데 씨앗을 얻을 확률이 정말 극악이래. 어떡하지, 엄청 어렵다는 거네. 결론은 씨앗은 오늘 안 심을 거야. 어예. 어예. 그리고 토템 아저씨한테 가보면 스타후르츠 토템이라고 생겼는데 하나에 무려 15만 코인이야. 엄청 비싸지? 15만 코인? 그렇다니까. 어? 벌써 어두워졌잖아. 이거 토템 심자. 그래, 이제 이것도 노가다를 해야겠구만. 그치, 결론은 돈 있는 게 최고야. 자, 나 심었다. 이쪽에도 심어줘. 이쪽에도 토템 건설해줘. 나중에 씨앗 나오면은 언젠가 하겠지 뭐. 좋아, 일단은 깔끔하게 심어졌네. 언젠가 씨앗 하나 심겠습니다. 경두야, 이거 봐라. 짠. 이거 뭐야? 이거 아쿠아 소드라고 저번 업데이트에 나왔는데 갑자기 스카이블록이 사라져서 리뷰를 못했지 뭐야? 와, 이거 다 주라. 갖고 싶지? 와, 짱 갖고 싶어. 엄청 이쁘다. 공짜로 난데 뭐든지 일하면서 얻는 법. 자, 일을 하러 가볼까? 치, 내가 저번에 망치 준 거 기억도 못하고. 기억이 안 나는데? 와. 망치? 이걸 줬었다고? 그래, 망치 그때 내가. 그래. 그럼 기억이 없어. 따라와. 와. 곡괭이 들고 따라오시오. 네. 곡괭이 들고 가야지. 여기 다시 게임이 생겨서 행복하다. 그렇지. 경태야, 너 수영 잘하니? 나 잘하지. 좋아, 날 따라와. 어, 뭐야? 여기 보니까 해저 동굴이 생겼어. 와, 땅이다. 그렇지. 어, 수영 잘하는데. 나도 상어인데 상어보다 수영을 잘하잖아. 업! 역대야, 이제 시작이야. 이 광석을 200개를 캐야 돼. 어? 엄청 안 캐지지만. 아우. 민트야, 재밌게 수영하러 온 거 아니야? 아니야, 광석 200개 캐고 진주도 두 개 있어야 이 검을 만들 수 있다고. 어? 아, 갑자기 다리가 아프네. 아우, 갈까? 수영하는데 왜 다리가 아파? 일로 와. 못 나가, 일로 와. 200개 캘 동안 못 나갈 줄 알아? 안돼. 토니 여러분들, 전 절대 경도를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경도한테 이 멋있는 검을 나눠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일하시오, 일. 여러분, 저를 살려주세요. 저는 납치되었어요. 누가 보면 오해하겠어. 일해, 일. 아까 기뻤는데 지금 다시 슬퍼졌어. 게임은 다시 돌아왔지만 하는 건 더 어려워졌습니다. 맞아. 열심히 캘 뿐. 행복한 건 잠깐이었어. 오다다다다. 그리고 광석이 안 보일 땐 이 해초들을 캐줘야 광석이 다시 나타난대. 나도 알고 있거든. 어허, 어느 정도 스카이블록 했다 이거지? 그럼 당연하지. 여기 200개랑 진주 다 모았는데 공짜로 줄 순 없고. 이 마당이 더럽네. 아이고, 손 아파. 누가 좀 청소 좀 해줘야겠는걸. 맞아, 누가 청소 좀 해줘야겠네. 그러니까 누가 해줘야 되는데 말이야. 누가 검이 필요하다 그러지 않았나? 그러게, 누가 해줘야겠네. 누가 해줘야겠는걸? 모르겠네. 아우, 구경, 바깥 구경 좋네. 아우, 좋다.
그럼 안 만들어줘야지. 안녕 경태야 잘가. 그건 나야. 이거 할 사람 나야. 그래. 마당이 아주 더러워. 이것 봐. 이거 내가 깨끗이 청소해줄게. 아주 잘하고 있어요. 이쪽에도. 이쪽 보이죠? 이 꽃도. 꽃도 회수해줍니다. 네. 저쪽, 저쪽도 보이죠? 저기 파란 꽃. 네. 잘하고 있어요. 보여요? 여기도요. 깨끗하게. 아우, 아주, 아주 손이 편하구만. 아주 잘했어요. 일로 와. 영태야, 그럼 검을 만들어줄게. 다음에 두고 봐. 어? 누가 처음에 이 게임을 알려줬는데 그걸 모르고 저렇게 배신하다니. 뒤 곡괭이를 누가 들고 있는 것 같은데 무섭네. 가만두지 않겠어. 어, 민트야. 오케이. 그래. 이상한 환청이 들렸어. 자, 여기서 만들어 볼까? 그래. 모루에서 이제 검을 클릭하면 아쿠아리움 광석 200개랑 진주 두 개 있으면 만들 수 있어. 어, 그런데 이거 모으기 힘들었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자, 여기 호잇. 경태 한번 검 들어봐. 우와. 아, 이거 뭐야? 이게 바로 아쿠아리움 스워드야. 아쿠아리움 검. 민트야, 너 상어야. 말 바보 메롱. 뭐야? 일로 와. 주니까 주니까 놀리는 거 봐. 좋아. 경태야,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야. 방금 나한테 뭐라 그랬어? 상어 메롱 바보라고? 아, 아니 아니 왜? 너한테 이것도 주려 그랬는데 아쉽다. 어, 이게 뭐야? 넌 마법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 어, 나 마법사 되고 싶어요. 아니, 상어를 메롱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마법사가 될 수 없어. 절로 가. 어이. 야, 제가 잘못했어요. 어이, 절로 가. 아, 뜨거워. 절로 가. 아, 뜨거워. 상어 메롱 바보라고? 아니, 미안해. 자, 이걸 얻으러 가볼까? 이 책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만들러 가야 돼. 이것도 이번 업데이트 된 거야? 그렇지. 우리 와우. 지금 나는 먹을 것도 챙기고 한번 가보자. 알았어. 와. 오. 와, 겁 멋있다. 그러니까. 소리부터 틀려. 짱. 짱짱짱. 짱짱. 그런데 미투야, 이상해. 뭐가 이상해? 원래 내가 이런 소식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너가 고수가 됐어? 또리지 분들이 댓글로 많이 가르쳐줘가지고 내가 정보를 좀 더 많이 알고 있지. 어머. 이 격도 소식통. 분발해야겠어. 그래, 좀 더 분발해. 네, 알겠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대나무 하나 새로 생겼어. 봐봐. 어디 보자. 여기서 맨 밑을 맨 밑을 내려치면은 호도도독 다 얻어진다. 한번 해봐. 곡괭이나 도끼 이렇게 해야 될걸? 신기하지? 어. 이거를 마을에 심을 수도 있고 이걸로 뭐 블록도 만들 수 있대. 우와, 그렇구나. 이런 것도 몰랐니? 어우, 정말 촌스러워서. 엄청하네. 아니야, 울지마. 미안해. 경태야, 이 마법책 얻으러 가보자고. 그래? 일단 버팔로 섬 쪽으로 가볼까? 경태야, 이 버팔로를 잡으면 어디 보자. 그래, 이런 거 준대. 아일랜드, 위자드 아일랜드. 그러니까 마법사들의 섬으로 갈 수 있는 이걸 주는데 이거를 한번 잡아서 얻어보자고. 어, 그래, 알겠어. 그래. 보라색. 야, 일로와. 내가 뒤에서 서포트 해줄게. 야! 좋아! 샤샤! 잘하고 있어. 아, 민트야, 잠깐만. 어, 왜? 얼른. 얼른 아니, 앞에서 몸빵하라고. 나는 지금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 뒤에서 얄밉게 왜 그렇게 얄밉다니. 하고 있어? 이거 마법 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어? 이 마법책 얻기 싫어? 열심히 뒤에서 도와주고 있는데 뭐라고 하는 경도. 인성 알겠습니다. 아야, 앞에서는 내가 막고 있잖아. 야, 뒤에서 열심히 도움 지원해주고 있잖아. 지금 체력이 엄청 깎였어. 먹을 거 없어? 먹을 거? 어. 내가 먹을 거 줄게, 여기. 어, 알겠어. 아니야, 나 있어. 이야. 오, 잡았다. 어, 경태야, 나 하나 더 나왔어. 민트야, 같이 가자. 그래. 이제 이쪽 섬으로 가면 돼. 어, 기대된다. 헉, 저기 봐봐. 밖에서 봐보면 엄청 커. 와, 나 기대돼. 어, 풍차도 있네. 어, 들어가 보자. 와, 민트야, 뭐가 달라진 거 같아, 여기? 그니까. 어, 저기 집도 있네, 왼쪽에. 어디? 어, 집. 갈까? 오, 달려 달려. 달려. 오, 해가 지고 있잖아. 빨리 해야겠어. 왜? 뭐야? 집도 안 들어가지네. 왜 그래, 경도야? 얘는 뭐야? 어디? 아! 오, 뭐야? 어, 도망가는 마법사다. 조심해. 쟤는 엄청 강하대. 아, 이 조그만 게 너 어디서 날 공격해? 아! 오, 조심해, 경도야. 쟤는 엄청 세. 어. 오, 엄청 세. 오, 나 피었어. 아! 경도야. 어, 뭐야? 안 돼, 경도야. 나도 죽었어. 어, 안 돼. 경태야, 준비됐지?
준비됐어? 그놈들에게 복수하러 가자. 뒤쪽으로 가서 뒤통수를 먼저 때릴게. 앞쪽에서 공격해, 알았지? 아, 알겠어. 야! 걸렸다! 어? 뭐야? 잡았다. 아까 잡아놔가지고 한 방에 죽었나봐. 어? 이거 뭐야? 이거 줬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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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리 가! 어? 잡았다. 어? 나도 뭐 줬어. 어? 나도 이 빈 병을 주네? 그러니까. 얘네를 잡으면 확률적으로 종이를 준다는데 그 종이로 마법책을 만들 수 있는 거야. 얘네를 좀 더 잡아야겠어. 민트야, 너 피 없다. 나 엄청 잘 잡지? 재밌다. 후, 겨우 다 모았다. 와, 시간 엄청 많이 걸렸어. 그러니까 진짜 와, 진짜 몇 시간을 한 거야? 일단 여기 이 종이 초록색이랑 빨간색이랑 파란색을 얻었는데 자, 이제 한번 만들어 볼까? 두구두구두구두구. 과연? 네 보자. 와, 진짜 구하기 힘들다. 근데 이거 구하는 거에 비해 공격력이 그렇게 센 거 같지가 않은데. 스펠북 제작 완료. 와, 빨리빨리 보여줘. 어디 보자. 헉, 여기다 지금 두 개 있어. 오! 아, 빨리! 나도 하나 줘! 줄까요, 말까요? 아, 제발요! 하나만 여기요. 주세요! 여기요. 와! 오! 대마법사! 경또, 민또! 오, 경또야, 한번 해봐! 오! 와! 오, 우리 슬라임 한번 잡으러 가볼까? 와, 대박이다! 가자! 가자! 흐흐, 우리 둘이라면 뭐든지 이길 수 있겠지? 좋아, 슬라임들 각오해! 자, 어디 한번 슬라임. 오, 저 핑크 슬라임도 있고. 한번 공격해볼까? 어디 보자. 한번 맞춰서. 자, 한 방, 두 방, 세 방. 뭐지? 네 방. 이 뭐야? 네 방, 다섯 방. 잠깐만. 여섯 방. 뭐야? 아, 여섯 방. 뭐야? 뭐야? 여섯 방 때렸는데 안 죽어? 뭐야? 잠깐만, 이상해. 일곱 방. 여덟 방? 아홉 방? 열 방? 11대 12대 뭐야? 13대 무적 아니야? 14대 15 16 17 18 19 20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뭐야? 이거에는 안 죽는 건가? 얘네한테 안 되나 봐. 그러면 망치로 한번 때려볼게. 뭐야, 망치 한 방. 민토야, 이거 너 가져.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이거 힘들게 만들었는데 이게 뭐야? 힘이 없을 것 같아. 아니야, 또리 여러분들, 이거 스펠북 힘들게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공격력이 별로네요. 만들지 마세요. 혹시 이거 어디에 사용하는 건가요? 이거 멋이요, 멋. 멋있다 그래도. 고수인 척할 때가 딱 좋아요. 경태야, 한번 오늘 재밌게 플레이했는데 어땠어? 좋았어. 이것도 아주 좋네. 또린이 여러분,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 다음에 더 재밌는 걸로 또 돌아올게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려요. 굽시굽시. 슈.